작년 9월에 제가 평양을 다녀오고 나서 북중 접경 지대를 쭉 돌아보고 왔습니다.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쉽지만은 않겠다, 녹록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남북 간의 언어 문화적 동질성도 있지만 이 중계 동삼성의 그 접경 지대를 가보니까 우리가 가진 동질성 이상으로 더 뿌리가 깊은 동질성을 가진 그 조선의 뿌리를 둔 분들이 중국에서 100만 명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굉장히 깊이 연구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김정은은 뭐냐? 김정은은 이북이라는 이제 조선을 세계에 우뚝 세운다는 건데 이제 저희 말로 표현을 하면 총체적 강국.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 경제 강국. 북북이 사실상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7차 삼중전해를 보면은요, 정치 사상 강국, 군사 강국의 지위에 이미 확고히 올라섰기 때문에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이 당의 전략적 노선입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핵화 프로세스와 통합 프로세스를 동시에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비핵화 같은 경우는 이제 북과 상당한 이제 협력을 유지하고 또 평화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한국과 협력해서 새로운 질서를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 그래서 그 북한 경제 협력은 주로 전반적으로 양강 전략이라고 하시는데요. 용인성 반도, 길림성 이제 압록강, 길림성 두만강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북중 관계가 협력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북중 경협에 한국이 참여를 해서 남북 중 3자 협력 모델을 개발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제 단둥을 북중 무역의 주요 협정으로 이제 부상시켜서 그래서 단둥 평양 서울을 거쳐서 부산을 연결시키는 그렇게 이게 이제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북동 도시까지 포함한 항공 운수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단둥을 특구로 한반도와 접목시키는 동북아의 교두보로서 특구로까지 건설하는 그런 걸 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성정구의 구상으로 국가정책으로 업그레이드 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길림 같은 경우는 지금 나선항의 이용 같은 경우는 국제정세나 이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창춘, 백산 통합을 통해서 단둥으로 통하는 통로와 고속철도를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륙인 단동항을 이용해서 결국은 이제 한반도와 연결하는 전략을 할 수 있다. 북한을 둘러싸고 한중 간의 주도권 경쟁이라든지 이런 게 좀 외부에 좀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지향하면서 이 양자협력 모델을 어떻게 이제 삼자협력 모델 또는 더 이제 다자협력 모델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고 구체화 시킬 것인가 하는. 중국이 개개방할 때도 제일 초기에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개발국에서 의사협치를 할 때 삼통일평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기본이 삼통이라는 게 전기가 통하고 물 통하고 도로가 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업이 들어와서 그나마 요즘은 뭐 7통일평, 8통일평도 합니다. 뭐 인터넷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동안 이제 한국 쪽도 저희들이 이제 개성공 사례도 저희들을 이제 좀 찾아보니까 문제점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제 남측과 북측 사이 협력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특히는 이제 제도적 문제, 체제적 문제 인해가지고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전에 중국 기업과도 이제 북한 진출 사례들을 보면 사실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반드시 보완을 더 해야만이 기업이 들어가가지고 더 쉽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부가 어느 지금 고업을 합니다. 그런 중소기업들과 잘못합니다. 그걸 이제 이프라 투자를 하고 나면 30년, 40년을 못 보는데 그런 대기업에서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제 구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관련된 사이에서 이제 공조를 해야 됩니다. 많은 이제 남측 사람들 저희들 보고 북쪽 분들 만났는데 북쪽에서는 한반도 신경제구성이나 신국방정책, 경제정책에서 알고 있냐? 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도 못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을 보면 이런 이제 인식을 보면 그런 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에서도 자력경제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제 북한 경제가 이제 옛날 경제와 다릅니다. 옛날 우리가 가난해 있고 그 시절 그런데
그걸 저를 봐서 지금 북한 입장에서 북한의 경제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고 현재 여러 가지 여건 상황 하에서 또 변화하려고 발도 좀 치고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경제를 둘러싼 대외적인 그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체제는 굉장히 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제재 상황 하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참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북한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신년사를 저희가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신년사에 드러난 뭐 자립경제를 미국폐가 자립경제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또 북한이 제안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최근에 민간 북한에서 이제 우리 민간 그런 기업인들에 대한 접촉이 많이 있는데 제재 상황을 좀 피해서 경험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다고 보여지고요. 북한의 교류협력 관련해서 상품 제품이 오가는 것 남북 교류협력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 말고 자본, 노동, 투자, 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우리가 북한에 투자를 할 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좀 보장을 받자 받을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가자라는 것이 남북한 세파입니다. 남북 간에 체결되었던 남북 기본 합의서와 2000년에 체결된 남북 사례경영 합의서를 개정을 하자라는 것이 제 연구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을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는 북한이 이걸 수용하겠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하나는 남북 간의 첫 번째 방안으로는 남북 접경 지역 경영 합의서, 남북 접경 지역 포괄적 경제협력 합의서를 체결을 하자라는 것인데요. 신우주 대성 해상, 원산 갈마, 나선시, 4개 특구와 남한의 인천, 부산, 속초, 목포 이 4개 지역을 묶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경영활동에 이루어지는 것은 남북 포괄적 경제 합의서에 준해서 처리를 하자. 남북 간에 포괄적으로, 경제적으로는 한 나라인 것처럼 할 수 있도록 남북 간에 세파를 체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간 협력이라는 관점 없을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과의 그 정치 경제적 관계가 매우 강한 중국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이 북한과의 경제 관계에 관련해서 모든 관점에서 당연히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의 관점도 필요하지만 또 동시에 협력의 관점도 필요하다.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신의주라는 것이 굉장히 위치가 남북중, 남북중까지 포함해서 일본이나 주변 지역을 다 포함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신의주를 어떻게 국제적으로 개발해서 신의주를 어떤 그 특정 국가의 이해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공동이익을 촉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신의주를 개발할 수 있을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더 많은 논의를 하고 그대로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